위켄드윗을 위해서 삭발까지 할 수 있잖아. 에? 와 진짜? 아니면 반삭? 어, 완전 꿀잼! 오! 어머 어머! 어,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 저기 좀 여기 레드 카펫이 있던데? 어머, 위켄드윗 제작 발표. 어머! 우와! 이거 뭐야? 저 먼저 갈게요. 네네. 뭐 음악이라도 빵. 빵. 이건 결혼식이죠. 어, 이거 되게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그냥 걸어와. 왜 저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위클리, 위클리. 안녕. 안녕하세요. 오, 이게 누구야? 다 등장하실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이스티 여신 등장하십니다. 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뻔뻔하다. 따라라라라라. 어, 야, 잠깐 뭐야? 야, 초딩 아니야? 어, 초딩이다. 야, 몇 살이야? 저 20살이에요. 지금 바람 때문에 잇몸이 다 말라버려서 잠시만요. 어머, 친구들 어디 있어요? 사왕님이와. 하나, 둘, 셋. 태희야. 왜 저래? 빠바바바바바.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까마귀 지나가는 거 아니야? 까, 까, 까. 와우. 우와. 우와. 뭐야? 어, 약간 근데 각자 개인 카메라가 있네. 어? 뮤클을 시작해보세요. 하셨다. 난 이미 보고 있었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자, 앉으세요. 네. 어, 여기 진짜 따뜻하다. 온실이네. 우와, 근데 벌레가 되게 많겠다. 근데 진짜 벌레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무서워. 벌레다, 벌레, 벌레, 벌레. 안 좋지. 안 좋지. 투 위클리. 이 험난한 세상, 온실 속 화초로만 살아온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 되게 반전돼 설렌다. 그래서 온실에 저희가 있는 건가요? 이제 온실을 벗어나 이 세상을 체험하고 몸으로 직접 부딪혀 봅시다. 저희가 이제 세상에 좀 방금 벌레 싫어한 것처럼 벌레도 한번 부딪혀 보고.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오늘은 그 예행 연습,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해본 최고의 일탈은 GS다. 아, GS? 이거 저희... 그래, 언니 텀블러에 공차. 성공이다. 걸으면서 라면 먹은 거? 이제 연습생 때는 저희가 식단 관리 때문에 샐러드 이외에는 못 먹어서. 더한 거 없어요? 더한 거? 강남역 피자몰에 저희 저랑 제이랑 가서 먹고 회사에 왔는데 뭔가 팀장님의 친구가 저희를 보셨대요. 보셨대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잘리는 줄 알고 저희가 엄청 다 울면서. 어, 너무 슬픈데? 순수하고 맑던 그때 그 시절 피자 일탈입니다. 저희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맞아요. 일탈을 거의 안 했어요. 네, 저희는 먹는 걸로만 일탈을 제일 큰 게 피자물이에요. 저희끼리 하는 말이 우리 진짜 착한 돼지다. 저희 그 자주 얘기해요. 위켄드윗을 위해서 어, 삭발까지 할 수 있잖아. 에? 와 진짜? 이거 저장, 이거 저장,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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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삭발까지 할 수 있지 않아요, 비디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번지 점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 재밌겠다. 어, 죄송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어, 죄송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삭발은 못할 것 같아요. 그치? 삭발 시키실 건 아니잖아요. 이제 CG로 날릴 순 있지.
그건 안. 에이 뭐 할래? 나랑 같이 삭발 할래? 아니요. 아니면 반삭?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반삭!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 우리 각오 대단하다. 어, 야, 우리 대단해. 대단하다. 잠깐만. 나 못 쓰겠어. 잠깐만. 이거 약간 불안한데? 근데 왜 이렇게 노잼이야? 너무 다 약하게 썼다. 그니까. 맞아. 저한테는 일단 칭찬 X. 누구야? 아, 진짜. 김진희야? 아, 나 이렇게 이러고 쓰다가. 아, 상처받아 어떡하지? 싶어서. 아, 진짜? 저는 상처 잘 안 받아요. 성격이 좀 그래도 많이 무난? 네, 괜찮은데요? 저 근데 사실 진짜 평소에 칭찬을 안 해가지고. 어, 그 말이 아니야.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럼 뭐야? 너한테 칭찬하면 안 된다고. 아, 칭찬하면 안 된다고? 아~ 너무 들떠서? 본인이 100번은 더 얘기해. 저는 아~ 상처 잘 안 받아요. 저는 상처 잘 안 받아요. 아, 왜냐면 기분 좋잖아. 삐졌어요? 아니야. 삐졌잖아. 아니야. 받았잖아. 박유딩. 하는 짓도 그렇고 약간 신났을 때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유딩 같다. 애 같다. 300m는 뭐야? 아까 수진 언니가 서훈 언니 웃음 소리가 300m 밖에서도 들린다고. 그냥 시끄러워요 제가. 아니에요. 어, 삐졌어요? 삐졌어. 어디요? 소은 언니 할머니께서 담가주신 김치를 가져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칭찬이에요. 근데 이건 할머니 칭찬 아니야? 그니까요. 이거 내 칭찬이 아니잖아. 상처만 남네요. 고슴도치 이거 뭐야? 언니가 되게 고슴도치 같아요. 특히 저한테 되게 까칠하다? 까칠하다? 아까도 막 유딩이라고 되게 까칠하게 그러고.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냥. 이게 요즘 되게 맞는 거죠, 해시태그 이거가. 이게 맞는 거죠. 이런 느낌. 이런 폭로의 자리였구나. 네. 다음 상처 주자. 혼잣말이랑 수다를 듣고 싶어요. 지안이랑 대화를 하면 이 말만 해야지 하고 갔는데. 아, 뭔지 알아.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목이 쉬고. 제가 근데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긴 해요. 내기하자 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일자 다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안이랑 저랑 룸메인데 2층에서 누워서 그 L자 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리 부종에는 L자 다리만 한 게 없어요. 전도사. 왜냐면 그 혈액순환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 얼굴에도 피가 가야 되고. 저희가 서 있으면 다 발로 가잖아요. 누워서 피를 거꾸로 하셔야 그래서 L자 다리가 되고. 이렇게,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많이 치라고 하셨는데요. 림프절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혈액순환 많이 해주세요. 얘기한 거 너무 재밌다. 내기하자. 우리 내기하자. 지안이가 혼잣말 줄었는데, 진짜 많이 줄었는데. 줄었는데 그 머릿속의 계획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맞다, 향수를 안 뿌렸지. 향수 뿌리고 맞다, 에어팟 안 챙겼지. 에어팟 챙기고. 맞아, 진짜 이렇게 해요. 아 맞다, 아 수진 언니한테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아 맞다, 카톡 보내야 되는데. 아 노트북. 처음에는 사실 좀 놀랬거든요. 나 혼잣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도. 응. 저도.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아 진짜? 저희 당연히 혼잣말은 해야지. 혼잣말 너무 좋지. 저희 어머니는 노래도 부르세요. 르르르 이러고 르르르 아라 이러면서 너무 좋은데? 귀여운데? 해줘. 르르르 아라. 전 누가 썼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이유도 다 알 것 같아. 수건은 근데 왜 수건? 수건 빨래만 해서 수건이니까. 너 안 하잖아. 내가 다 하잖아. 수건 아, 어제 너 언니가 수건 빨래 널고 있더라고. 저 어제 수건 넣어놨는데. 그래? 잘했어. 잘했어. 진짜 화해. 아까 제가 슬쩍 봤는데 무슨 그냥 귀찮음 얘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귀찮음이 다 소파에서 일어난다는 거. 맞아. 근데 난 제이가 진짜 잠을 좀 잤으면 좋겠어. 아, 그니까요. 너무 걱정돼. 오, 잠이 부족해. 요즘 진짜 늦게 자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프로젝트를? 저번에는 아침 9시가 돼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그냥 아침밥 해 먹었어요. 아, 너 참치 먹었어? 참치를 쓸 걸. 참치를 안 썼네. 어, 참치 광고 한번 노려보세요. 캔을 딱 이렇게 따가지고 쫙 따서 이렇게 기름을 빼고. 잘한다. 잘한다. 자, 대망의 소매니 고민은 당장 어제 저한테 말씀하신 소은 씨? 네. 당신이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제 저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너무 재미없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말고 내가. 어, 완전 재밌는데? 진짜? 네. 어, 완전 꿀잼. 고민이에요. 제2의 이런 행동이 고민이에요. 너무 고민이에요. 저희 원래 재밌는데 조금 낯을 가려서 아까 아 원래 더 재밌는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완전 꿀잼. 오늘 한번 배틀을 해보려고 생각해요. 비티기겠다. 혹시 이게 디스랩인가요? 평화로운 랩 하고 난 평화로운 랩 하고 싶대. 저는 MC 먼 하겠습니다. 나는 랩이 빠르지만 빠르지만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또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MC 브루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튀김입니다. 뭔데? 겉은 좀 세 보여도 사실 속은 여리다는 약간 이런. 다 걷어버리겠다. MC 빨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렬한 랩핑으로 당신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저런다. 비비탄입니다. 좋다고? 난 싫어. MC 싫어입니다. Let's go. 이렇게 조용한 온실의 화초 속에서 랩은 처음인데요. 너무 랩인데. MC 튀김 나와. Yo, A, A, A. 튀김 신났다. Hey, yo, yo. Hey, yo, 튀김. 15cm 굽을 신었지만 나랑 키가 똑같이. 어떡해. 야, 계속, 계속해. 하지만 괜찮아. 키 큰 건 좋지 않아. 싫어. 타격 1도 없어. 타격 1도 없어. 어제 TV 거, 어제 TV, 어제 TV, 어제 TV. 자, 진지하게 고민하는 튀김 씨. 근데 저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너무 재미없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들어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I'm ready. 사실 나와서 안 했지. 이거 지금 나의 무대. 왜 이래? 이거 나의 무대. 몇 번째 하는 거야? 여기 나가 아주 너무 신나. 우리는 나와. 요요요 2023 yeah. 내 나이 22 예 땡큐. 이런 거 시키는 위켄드 정말 나빠. 요 사실 나 랩 처음 해봐요. 나 사실 외톨이야. 어떡해. 언니는 고슴도치. 나를 상대하는 고슴도치. 나는 못하겠어. 어떡해. 온실 속에 화초. 까악이야 지금. 랩은 좀 아닌가. 댄스 배틀을 한번 해볼 건데. 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괜찮아? 개인기나 이런 거 마지막으로 어필 타임. 동굴레 탑 스타일에. 제인가 제인데? 전송이 씨. 저 익명 투표 좀 진행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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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나 왜? 아! 와! 나. 모든 걸 내려놓으군요. 최종 1등은 먼데이가. 감사합니다. 어 근데 약간 여기 애초에 달로 되어 있어요. 제 저 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읽어야 돼요? 비밀로 하면 안 되고? 아 비밀. 아 뭐야? 근데 여기 이게 바보였는데. 예? 어 성함
것. 진짜 아무 소원이나 돼요? 부럽다. We can do it.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저는 부시는 거 생각했거든요. 그럼 내리치죠. We can do it. 아니면 위로 We can do it. 아 그럼 위로 이렇게 턱. 아 어퍼? 어, We can do it.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면 투표를 받아볼 거예요. 어. 1번은 We can do it 이거고 2번은 We can do it 이거. We can do it. We can do it. 제가 한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We can do it에서 어떤 걸 저희한테 시키셔도 저희는 다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We can do it.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도 칭찬으로 다 도배해놔라.